경검전설 비전 오브 마나가 출시해서 플레이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체험판이 먼저 나왔던 게임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체험판을 해보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사실 그때 저의 평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편 리뷰할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해보고 뭐 정 재미없으면 환불할 각오로 초반 찍먹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리뷰는 찍먹 수준의 리뷰라서 게임을 좀더 플레이하고 중후반부로 가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성검전설 비전 오브 마나에 대한 초반 감상평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오히려 체험판을 안 냈으면 성적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확실히 체험판은 게임 중간쯤부터 들어가는 거라서 몰입감이 좀 떨어졌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전투라든지 배경 등이 좀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몰입이 잘 됐습니다. 일단 체험판보다 최적화가 훨씬 더잘 되어서 쾌적했어요. 체험판 때는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때 이후로 좀더 수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검전설 시리즈를 완전 처음 해보는 저도 초반에 잠깐 해본 걸로도 바로 이 세계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되게끔 간결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시리즈를 순서대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같은 걸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각 게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느끼기엔 전혀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에겐 취향이 진짜 1도 맞지 않은 게임이라서 불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게임을 까지 않은 이유는 저랑 단지 취향이 안 맞을 뿐이지 게임 자체는 나쁜 점이 없기 때문 아니 오히려 괜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검전설 시리즈 팬들에겐 충분히 재밌고 괜찮은 게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불호인 점은 아무래도 제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자극적인 게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은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RPG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캐릭터성이 강하고 개성 있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성검전설은 진짜 완전 전통적인 JRPG입니다. 전형적인 왕도물에 옛날 느낌의 향수가 많이 묻어있는 캐릭터들의 성격들 말이죠. 거기에 특유의 JRPG의 오글거림도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항마력도 조금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고전 JRPG의 그리움을 느끼는 유저들에겐 정말 좋은 게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탁 트인 시원하고 깔끔한 배경들을 보는 맛이 상당히 좋았고 이 배경들에 상당히 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OST들도 많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전투 또한 턴제가 아니고 실시간 액션이기 때문에 더 괜찮았고 적당한 타격감과 쉬운 난이도 밸런스로 인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플레이했던 엄청 고전 JRPG를 겉모습만 24년 느낌으로 싹 바꿔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성검전설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아기자기한 느낌의 게임을 지금은 안 좋아해서 취향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제 출시한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가 콘솔 게임으로 이런 느낌으로 리메이크되어서 나왔다면 전 아마 지금쯤 쳐 울면서 게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게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성검전설 팬들 부럽다. 나의 추억인 영웅전설도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나 후속작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뭐 리메이크나 후속작을 인생작이나 초각 게임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 정도로 괜찮은 게임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울면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성검전설 팬이시거나 전형적인 왕도물의 JRPG 그리고 고전 JRPG가 그립지만 그래픽이나 조작감 때문에 고전 게임을 또 직접 하기에 망설였던 분들 그런 분들에겐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JRPG를 좋아하지만 항마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너무 전형적인 JRPG는 좀 버겁다 스토리가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망설여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할인 많이 할 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장르 자체에 별로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될 작품이고요.